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이유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 세신자 간담회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어떤 여집사님께서 맥주감사절 설교에서 감사일기를 쓰라 이제 그랬는데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차례 들려드렸던 얘기입니다. 1944년 메리온 웨이드라고 하는 청년은 한 연구소 연구원이었는데 실험 중에 화학약품이 폭발해서 그만 실명하고 맙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중에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들은 집안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1947년에 서비스 마스터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경영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는 이 말씀을 사업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인간 존중 경영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종업원들 제1 우선순위,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하는 함께 만족시킨다는 원칙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서비스 마스터는 나날이 발전하여서 지금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연매출 90억 달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실명하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두눈 멀쩡한 우리들이 그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메리온 웨이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채웠다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선교의 대가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눈이 먼 메리온 웨이드는 기업과 종업원들과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 사람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웠습니다. 우간다에 김기도 기념의료센터를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김기도 어머니께서 그의 아들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심정으로 예, 내 마음을 확립할 때 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예, 의미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의 고난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엄청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뒤이어서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또 전도, 선교, 봉사 이딴 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합니다. 엄마, 아빠로서 생활을 합니다. 예.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승할 수 있고 훨씬 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명제처의 시대입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집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소금은, 저한테 최고의 빛은 뭐냐 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빵긋 한번 웃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일,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 세우는 김기도 기념의료센터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예, 그 의료센터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가 이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면은 더 큰 일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하는 기본 방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봉사, 헌금, 기도생활 뭐 이렇게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내게 남기신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담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이웃들이 살고 또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선교, 구제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정일이든 사업일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리온 웨이드, 눈이 먼 다음에 세운 서비스 마스터 회사를 다시 만난 것은 로리 베스 존스의 영적 기업과 예수라는 책에서입니다. 우리 북콘서트 하는 그 책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녀의 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이 수백억 달러인 서비스 마스터 부회장은 매출을 100억 달러씩 했는데 이제는 수백억 달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재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여서 탁월함을 추구해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마스터는 여전히 설립자 메리온 웨이드의 창업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훨씬 크게 발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번창한 얘기처럼 고맙고 신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일이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일이며 우리 모두도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사랑과 겸손과 행복과 건강으로 넘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고맙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첫째는 제 걱정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서 고맙고 기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고맙고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온전한 방법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기가 그렇게 매도 수없이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침으로써 그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을 지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웨이드가 서비스 마스터의 일꾼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땡땡 회사의 사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땡땡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포예마 예수교회의 교인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결론은 내 한몸 편하기 위해서 돈을 왕창 벌어서 똥똥거리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성공을 위한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도다.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있던,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추어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결혼도 무엇도 사업도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회한과 억울함이나 상처 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내 몫을 챙기지 못했고 남들이 내 몫을 빼앗아갔고 나는 맥없이 빼앗겼기 때문에 억울하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착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피해 의식으로 인해서 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가지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바래지지 아니하고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착해서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해 의식 없이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꽤 잘 나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착하지는 않지만 피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욕해보시죠. 제가 꿈쩍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이득만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비밀을 시행하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줘버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고 난 다음에 눈에 가리고 있던 그 꺼풀, 탐욕의 꺼풀이 벗겨지면서 그 비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득 추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리와 청소를 못하겠구나 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청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회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오직 눈앞에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구체적인 실체를 밝힙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비밀이며 그 비밀을 온전히 행하자 예수님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실체의 증거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 내가 목회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보면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발버둥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그 부하 장군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봤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부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은 내가 필요한 것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도 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상사로부터 어려움들, 일들을 요즘 그 회장님들의 갑질 때문에 큰 일이 있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병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장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체크하는 것은 그 쳐들어온 사랑 상대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비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차피 세상 사는 동안 나는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남들이 내가 아니니까요. 또한 나 또한 남들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남들로부터의 비난과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대항하기를 끝도 없이 종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대적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와 씨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손주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억울해서 막 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얘야 나랑 씨름하자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할아버지와 뒹굴면서 싸우는 동안 어떻게 돼요? 뒹굴면서 노는 동안 다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듣지 않습니다. 내 삶은 소설 12권 반으로도 쓰고 남는다고요? 그거는 디테일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비판만이 연속될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것이며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고 그동안의 학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현재 내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 번째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엄마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자신에게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지, 즉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청소회사 안 차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청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만금이 생긴다고 해도 음식점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이 설거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리가 분질러지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설거지를 안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 예. 그것이 무엇인지, 재능이라 그러면은 조수미처럼 노래 잘 부르고 뭐 피아노 잘 치고 막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재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직과 성실입니다. 뛰어난 머리가 아닙니다.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짜 성실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탄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을 복,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기껏해야 두 번째에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머무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만, 나는 전도봉사 헌금, 종교 행위, 기도 1000번째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거야. 자기 발전은 일체 없습니다. 세 번째 탄생하셔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실패와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알고 내가 기꺼이 받고 감당합니다. 그런 동안 나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니다. 그 얘기는 큰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숙과 향유입니다. 예수님처럼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고 베푸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별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이 별에서 열심히 신나게 즐겁게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사랑을 힘입어서 탐욕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깨끗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내게 닥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알고 기꺼이 담을 때 나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